다람냥이다람. 오늘의 발가은 슬라임 만지다 등짝 맞는 유형입니다. 자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. 렛츠기리. 우와 내가 좋아하는 슬라임. 좋아. 오 너무 예뻐. 우와 너무 예쁘다. 우와 신난다. 우와. 어? 아 이게 뭐야. 옷에 다 묻었어. 첫 번째 슬라임 만지다가 옷에 다 묻혀서 등짝 맞는 유형. 색깔도 너무 예쁘다. 어 근데 좀 댕댕한데? 글리세린은 넣으면 되지요. 다 때려 넣어. 슬라임 다 녹여서 수습 못하고 등짝 맞는 유형. 아 너무 재밌어. 와 붕어빵 먹어야지. 세 번째 슬라임 만지고 손 안 씻어서 등짝 맞는 유형. 야, 우와. 한 번 더. 만지고 안 치워서 등짝 맞는 유형. 좀 더 진한 보라 색깔이었으면 좋겠다. 컬러링을 해줘야지. 보라색 색소를 짝짝짝짝짝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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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, 컬러링. 아, 이게 뭐야? 다섯 번째, 손에 색소 범벅 돼서 등짝 맞는 유형. 와, 이거 어떡하지? 와, 쉐이빙 폼을 넣어봐야지. 흔들흔들흔들 흔들어 이어 흔들어 이어 흔들흔들 흔들어 흔들 흔들 흔들어. 자, 우와, 쉐이빙 폼 너무 좋아. 좋. 봅시다. 쫙쫙쫙쫙. 우와 재밌다. 아우 이거 냄새가 좀 많이 나네. 아우 아빠 냄새. 아우 쉐이빙 폼 냄새. 아우.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? 아니 온 집에 쉐이빙 폼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. 어 엄마 그게. 여섯 번째 쉐이빙 폼 한 통 다 때려 넣다가 등짝 맞는 유형. 푸둥 푸둥 푸둥. 우와 완전 푸둥 푸둥 슬라임. 우, 너무 좋아. 우와 구름 만지고 있는 느낌이야. 우, 기분 좋다. 부둥 부둥 부둥. 와 진짜 찐으로 마음에 드는데. 슬라임은 너무 재밌쩡.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. 아 손이 쪼글쪼글. 뭐지?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 않은 한국말 같은. 아 너무 어렵다. 아, 어 잠깐. 책에 묻혀버렸어. 여덟 번째 공부하면서 몰래 만지다가 책에 묻혀서 등짝 맞는 유형. 아니 이거 정답 아는 토리는 댓글로 좀 글리터 가루를 때려 넣어볼까. 번째 글리터 가루를 쏟아서 내 방이 반짝반짝, 내 등짝도 반짝반짝. 다람냥 너 이제 애끔이야. 슬라임 압수. 힝 슬라임. 아 슬라임 만지고 싶다.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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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. 콕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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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이. 바붕 바붕 바붕. 아 슬라임 만지고 싶다. 아유 정신없어. 열 번째 시도 때도 없이 공기 슬라임 플레잉 하다가 등짝 맞는 유형. 자 오늘은 슬라임 만지다가 등짝 맞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토리들은 몇 번 유형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게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줘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동안 토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. 다음에 또 놀러와. 안녕. 아니 근데 이거 슬라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? 푸둥푸둥? 푸둥푸둥? 우와 아 느낌 너무 좋아. 아 기포 소리 짱짱한 거 보소. 너무 마음에 들잖아. 야.